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중편 소설 그는 언제 오는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중했던 사람이,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간 사람을 대신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일까요? 그가 올 수가 없으니 결국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삶의 본능은 아픔을 능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을 잊히게 만드는 것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의 본능마저 없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28회 동인문학상 수상작품 그는 언제 오는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그는 언제 오는가. 신경숙. 언제부턴가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다. 꿈을 꾸었다. 물속 바닥이 안 보이도록 연어, 은어, 송어떼들이 밀양촌, 마업촌, 왕피촌을 헤매다니는 꿈. 간밤에 연어의 회귀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서 한 탓이리라. 나는 벨 소리를 피해 벽 속으로 끼어들며 시트를 머리끝까지 끌어당겼다. 받지 않으면 곧 끊겠지. 그래도 벨은 계속 울리고 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금의 내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 뒤척임에서 벗어나 수화기를 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투로 저렇게 오래. 대체 누구기에 이 시간에. 순간 나는 돌돌 말아 손에 쥐고 있던 시트를 내버리다시피 놓았다.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오래 벨을 울려야 하는 전화라면 특별한 용무일 것이다. 이 새벽에 전해야 하는 특별한 용무라는 것은 혹시 여동생처럼 또 누가. 나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왼손으로는 디지털 탁상시계를 집었다. 3시 40분이 막 지나고 있다. 처형. 뜻밖에도 수화기 저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제보였다. 그는 처형이라고 불러놓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얼마만의 통화인가. 지난 여름에 그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차를 마실 시간이 없다고 했었다. 무슨 감사가 나와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나는 그의 책상에 놓여있을 24층 건물을 가로수 및 공중전화 부스 속에서 올려다 보았다. 눈이 부셨다. 노란 저녁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내가 처형이 아니라 해도 그는 자기 회사 앞에서 전화를 끊은 사람에게 차를 마실 시간이 없다고 말할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얼마나 사상했던가. 처형인 내가 아직 혼자인 것을 여동생보다 더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 저녁마다 미정은 셔틀을 내려주었고 시간이 날 때면 내가 아끼는 미용 가위를 오일을 발라 싹싹 닦아놓는 사람이었다. 동생과 결혼한 해부터 내 생일이면 한 송이씩 보태서 사오던 붉은 장미꽃. 계절이 바뀔 적마다 그가 필름을 갈아 끼우며 찍어주던 사진들. 휴일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가 타오던 모카 커피. 그런데 이렇게 남이 되는구나. 그날 나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발바닥이 당기듯이 아파와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때 나는 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서 한 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는 여의도 선착장 앞에 서 있었다. 선착장에 북박여 있는 2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가 창가에 자리를 잡고 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이따금 강물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이 희야를 가렸다. 마포대교의 가로등 불빛이 강물 속으로 빠져 오렌지 빛으로 출렁출렁 그리고 있을 때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여동생은 그렇게 느닷없이 떠났고 이제 그도 남이 되는구나. 한때 우린 가족이었지. 잠실로 출발하는 마지막 유람선이 꽃불을 켠 채 다시 한번 내 희야를 화려하게 가렸을 때에야 나도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잠을 깨웠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뜻밖의 사람, 뜻밖의 시간이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지막했다. 나는 그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까봐 아니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얼른 뭐하고 있었느냐고 덧붙여 묻기까지 했다.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조간이 벌써 왔어요? 3시면 와요. 한순간 내 귓속으로 적막이 쌓였다. 이 시간에 조간을. 나는 그때 끝 들고 있던 디지털 시계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의 스탠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나는 그에게 해야 할 말이 텔레비전 위나 방바닥 위에 떨어져 있기나 한 듯 불빛 아래 드러난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맥주캔이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다. 비디오 테이프 서너 개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 맥주와 차를 같이 마셨던 것인가? 뚜껑 열린 녹차잔이 방바닥에 놓여 있다. 아, 저 녹차는 그저께 밤에 마시던 것이다. 아마도 반은 그대로 담겨져 있으리라. 막 벗어던진 브이네크 셔츠가 침대 바로 밑에 떨어져 있다. 서영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조금 전에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오면서 이 신문을 다 보고 난 뒤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작정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나는 갑자기 쓸쓸하고 추워져서 셔츠를 집어 잠옷 위에 덧입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제부? 제부, 저랑 어디 좀 다녀올래요? 어디를요? 남대천을 좀. 나는 그가 남대천을 좀 했을 때 그도 어젯밤 그 프로그램을 보았구나 싶었다. 밀양천, 오십천, 왕피천, 마업천, 주수천, 동해를 따라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들이 카메라에 잡혀 시야를 메워올 때 그도 나처럼 동생 생각을 했는가 보다. 그에겐 아내였던 여자를, 수학이 저편에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그의 숨소리가 전해온다. 나는 수학이를 손에 쥔 채로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10월이구나. 그것도 22일. 나는 더 꿈을 그리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다. 그때서야 그는 미장원 일은 어떻게 할 건가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미숙임과 죄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 된다고. 그는 당일로 돌아오려면 지금 떠나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그러자고 했다. 그는 핸드폰이 있으니 5시 무렵에 내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기 직전에 나는 그에게 새벽 바람이 차가울지도 모르니 도돗을 입으라고 했다. 이번엔 그가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이드 테이블의 스탠드를 끄고 형광등을 켰다. 거실이며 부엌, 현관, 세면장의 불도 다 켰다. 환하게 불이 켜진 속에 잠시 서 있었다. 세면장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양치를 하고 다시 셔츠를 벗어 던져놓고 세수를 한 뒤 머리를 뒤로 모아 밤색 핀으로 채웠다. 모가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고 토스트를 구웠다. 가방 속에 보온병과 은박지에 싼 토스트를 챙겨 넣으며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사과와 오렌지도 한 개씩 집어넣었다. 작은 병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스와 요구르트도 함께. 국도는 농가밭, 구릉을 따라 구불구불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자동차는 이따금 옥수수대가 쌓인 마을을 끼고 돌았다. 멀리 산각엔 아직 단풍이 붉게 비쳤다. 11월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도 아직 낙엽이 되지 못한 국도변의 플라타너스 잎사귀들이 휘휘 부는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멀리 가본들 바뀔 것 같지 않은 똑같은 도로가 직선으로 오래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길은 갑자기 휘어진다. 때로 라이트를 끄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시야를 가리고 나면 곧 터널이 나타나기도 했다. 속도를 줄이시어 마을에서인지 논에서인지 기러기들이 자동차 차창 바로 위로 날아올랐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새들이 날아가는 쪽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구름을 따라 차갑게 출렁거렸다. 그 빛속으로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새들이 서늘하게 아름다웠다. 제부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빠진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냐고. 세계는 여기저기 틈이 벌어져 있고 그 벌어진 틈으로 버스가 추락하기도 하고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기도 사산되기도 한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아름다운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저속 차량은 우측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늘, 오랜만에 바라보는 하늘이다. 아니,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기가 참 오랜만이다. 나무들 사이 새떼들 사이로 바람이 일렁이고 새벽바람이 스치는 대로 배추며 고추떼들이 갸우뚱거린다. 구분길 표시 뒤로 다시 속도를 줄이라는 큰 뱃말이 이정표처럼 서 있다. 새벽바람은 농가밭 넘어 나는 알지 못할 장소로 이동하는 철새떼처럼 멀리 비탈을 미끄러져 돌고 있다.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죽음을 다른 존재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어쩌면 단 한 사람에게만. 그가 핸들에서 오른손을 떼고 카세트 버튼을 눌렀다. 산에 꽃이 피네. 볼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었는지 그가 다시 오른손으로 볼륨을 조절했다. 드레드레 꽃이 피네. 그의 옆 얼굴을 쳐다보는 내 얼굴을 그도 쳐다보았다. 그와 나는 동시에 바람소리 나게 웃었다. 그러나 곧 웃음이 거두어진다. 제부는 어쩌면 속으로 빌어먹을이라고 웅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새벽부터 어쩌자고 이런 노래를 틀고 있나. 그러나 그는 끄지는 않는다. 봄이 오면 새가 울면 이미 잠든 무덤가에 너는 다시 필연만은 임은 어이 못 오시는가. 지금 산엔 꽃이 없다. 가까운 산에도 먼 산에도 단풍도 반은 졌다. 지금도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새떼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후루룩 지고 있다. 산유아야 산유아야 너를 잡고 내가 온다. 처형, 그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얘기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제부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다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 테이프에 이 노래가 몇 번이나 녹음되어 있는지 알아요? 적어도 15번은 넘을걸요. 그냥 매일 이 노래를 듣죠. 듣고 또 들어요. 다 알고 있어도 또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제부가 그 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한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나도 제부에게 물어볼게요. 제부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묻고 제부가 대답하고 어때요? 좋아요. 뭐가 궁금해요? 내가 처음 청혼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해서 우린 헤어졌었어요. 두 달 뒤에 다시 찾아왔으는 아직도 청혼이 유효하냐고 묻더군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 애가 다시 찾아갔었다고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처형. 그랬던가. 동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헤어지고 두 달쯤 뒤 제부가 동생을 찾아왔다고 했다. 찾아와서 너 때문에 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고. 그 애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언니, 조금 석연치 않아도 동의해줘. 내가 어디 가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싶다는 사람을 다시 만나겠어? 어? 그런데 동생이 제부를 찾아갔었다고? 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새벽 하늘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대. 동생은 제부를 사랑했어요. 사람은 여러 사귀는 것 같았지만 남자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사시킨 건 제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애는 세상에 나뿐이었어요, 제부. 그건 알고 있죠? 나 여고 2학년 때, 그 애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린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함께 친척 결혼식에 갔었는데 돌아오는 버스가 앞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한 뒤 추락했어요. 이후로 우린 둘뿐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뒤를 봐주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에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제부와의 결혼은 내가 반대했었어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나는 동생을 보호해줄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남자가 나의 제부가 되길 바랐어요. 외롭게 자란 아이라서 늦게라도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내 눈에 제부는 나약해 보였어요. 그다지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우선 동갑내기인데다 제부에게조차 여동생 하나뿐으로 가족이 없다는 게 걸렸어요. 나는 그 애가 옛날에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가족의 형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랐거든요. 그래야 그 애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 말을 듣느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리고 얼마간은 침울해져 있었어요. 제부 원망도 하더군요. 아무리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렇게 단박에 연락을 끊는 사람이 어딨냐고. 차츰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미정원에서 돌아와 보니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열쇠로 현관문을 따기 전까지는 동생이 아직 극단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그 애는 맡은 배역이 없어도 늘 극단에 나가 살았지요. 그런데 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 쪽 의자에 그 애가 앉아있대요. 어두컴컴한 속에 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갔더니 내 목을 끌어안더군요. 언니 부르면서 그렇게 내 목을 끌어안은 채 제부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마음이니 동의해 달라고 했어요. 어찌된 영문이냐니까 그날 낮에 제부가 극단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제부가 갑자기 사무실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손목을 끌고 나갔다고 제부가 그랬다고 하대요.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헤어지고 두 달 내내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은 널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반대란 말이죠. 그 애가 내게 연극을 했네. 부질없는 지난 이야기들,
제부가 운전대를 잡은 채 웃었대. 나도 따라 웃었대. 새벽 들판에서 다시 한 때의 새떼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대. 그래, 너는 그렇게 느닷없이 우리 곁을 떠나 무엇이 되었느냐? 그 사람이 내게 왔었어요. 회사 기획실만이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사하던 날이었죠. 사물함들이 정리가 안 돼서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박수며 책상이며를 넘어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곧 내 손을 턱 잡더군요. 점심 식사하러 나가려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았죠. 그 사람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눈물을 글썽글썽해가지고 내 손을 잡고 있으니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더구나 그 사람은 얼굴도 알려져 있는 편이고 별관 2층 커피숍으로 함께 내려갔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서럽게 울더군요.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찌나 큰 소리로 우는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그만 그치라고 빌다시피 했죠. 겨우 울음을 그치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했다는 말을 고스란히 하더군요. 나만 곁에 있으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잠시 마음이 산란했었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대요.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매다니 싶은 게 그 사람 가고 늘 그때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나 후회가 되었어요. 저영 그때 나도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사랑했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에게서 먼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곧 체념했어요. 꽤나 공들이던 일도 누군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 손을 놓아버리곤 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굴 설득할 자신이 내겐 없었어요. 아니 내 마음 깊은 속에는 인생이 내 뜻대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늘 그 암시에 휘둘렸죠. 내 뜻대로 붙잡고 있다 한들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느닷없이 부모를 잃었지요. 연탄가스 사고였지요. 군 복무 중이었는데 시골에서 금촌에 사는 누님네 다니러 왔는데 아마 비워두었던 방에 부모님이 오셔서 오랜만에 불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느닷없는 일이라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정이 깊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고 보니 참 세상이 어색하고 야릇하더군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매사가 다 객석은 게 별로 매달리고 싶은 것도 없고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의 그런 상태를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언제부터 잠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눈앞에 그 사람의 눈이 있었어요. 이 세상엔 처형과 나뿐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녀아야 사녀아야 마음속으로 밀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나는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느라 입술을 달싹였다. 너를 잡고 내가 운다. 느닷없이 이쪽 논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저쪽 논으로 건너려다가 국도 가운데에서 주춤거린다. 고양이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려고 자동차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내 몸이 앞으로 확 쏠린다. 그가 손을 뻗어 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내 팔을 짚었다. 너 있는 저 먼 곳 안전벨트에 조여진 가슴이 싸르륵거렸다.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제부. 동생을 왜 남대천에 뿌렸어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제부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우리들 태생지도 아니고 뼈가루를 가지고 오기엔 먼 길이었잖아요.
얘기하기 싫으면 됐어요. 아니, 할게요. 사실은 오늘 처형하게 드릴 게 있어요. 앞 콘솔을 열어봐요. 그 속에 노란 봉투. 그가 가리키는 콘솔을 잡아당기니 노란 봉투가 보였다. 봉투를 집어올리자 몇 장의 CD가 밑에 깔려있고 박하사탕과 동그란 캔디통, 그리고 주유소에서 받아낸 듯한 휴대용 휴지와 면장갑, 선글라스 케이스. 이 봉투가 대답이에요? 그런 셈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그 사람을 남대순에 뿌릴 때는 아무런 뜻도 없었어요. 생각은 했죠. 그 사람이 만약 유언 같은 걸 남겼다면 자신을 어디에다 뿌려달라고 했을까? 그 무렵 가끔 혼자 깨어나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곤 했어요. 왜 잠을 못 자느냐고 물으면 늘 엉뚱한 말을 하곤 했어요. 이밤중에도 강물은 흘러가겠죠? 어디에선가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있겠죠? 신기해. 세상 사람들이 다 자는 이 깊은 밤중에도 어떤 깊은 골짜기를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그래요? 마치 곁에서 그 물소리가 들리는 듯이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려고 잠이 깼는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어딜 갔나 둘러보다가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욕조 턱에 걸터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조간이 배달되었던 시간이니 신문이야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장소가 하필이면 욕조 턱인가 싶어 기분이 야릇했어요.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서서 나오더군요. 방으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실내등 밑에서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큰등 불을 켜주었더니 얼굴을 들고 내게 묻대요. 남대천이 어디냐고. 가본 적이 있느냐고. 강원도 양양에 있는 천이고 몇 번 가보았다고 했죠. 그건 갑자기 왜 묻느냐니까 그러대요. 남대천 물속 가득 연어가 돌아오고 있대요. 얼마나 장관일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그때서야 신문을 보니까 3, 4년 전에 치어로 방류되었던 연어들이 북태평양까지 갔다가 산란하러 회귀하는 사진이 실려있더군요. 그 사람이 그러대요. 연어들은 뭐하러 그렇게 길을 쓰고 떠난 것으로 돌아오는 거냐고. 알을 낳고 나면 까맣게 타서 죽는다면서 죽으려고 오는 거냐고.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격해지더군요. 죽으려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게 어느 밤이었을까. 나는 그들 부부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밤에 걷는 방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꿈을 꾸고 있었을까. 아니 기껏 손톱을 깎고 있었는지도. 그날 약속했습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돌아오는 연어를 보러 가자고. 지나고 보면 다 그때 그 말듯이 그 뜻이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를 지어 돌아오는 연어를 볼 수 있게끔 꼭 남대천에 데려가 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그러대요. 그런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미련스럽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를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트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노트죠? 라고 물어도 그는 대답이 없다. 봉투 안에서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내려놓고 쓴 글을 건너다 보았다. 상기숙의 신새벽 산그늘이 그의 얼굴에 내려와 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 노트의 첫 장을 펴는 동작이 망설여진다. 망설이고 나니 호흡도 가다듬어야 했다. 언젠가는 이 노트를 언니가 읽게 되길. 그리고 당신, 만약 내가 간 후
곧바로 이 노트를 발견하게 되거든 11월에 우리가 가려던 장소에 뿌려서요. 어딘지 잊진 않았겠지요?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늘 말한대요. 몸은 비록 떨어져 나왔지만 영원히 곁에서 지켜보며 사랑하고 있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래요. 마음은 평화로워요. 여보, 다만 기다릴 순 없어요. 어차피 가야 하는 거라면 내가 가겠어요. 이 일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1993년 10월 22일. 10월 22일이라면 그날 밤이다. 쭉쭉 아래로 뻗친 글씨체는 분명 동생 것이다. 생일 축하해 언니. 언니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그 애는 무슨 일만 있으면 카드에 축하한다고 적어 내밀곤 했었다. 봄이 왔네. 축하해 언니. 언니가 아침마다 조깅하게 된 걸 축하해 언니. 제부, 이 노트 이게 뭐예요? 제부, 유서예요? 그런 셈이에요. 처음부터 유서라고 생각하고 썼던 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냥 일기책 같은 것이었다가. 어디서 났어요? 지난 여름에 집수리하느라고 살림을 드러내고 치우고 할 적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에서 나온 디자이너였으니까. 그 사람이 남긴 건 분명한데 꼭 읽으라고 남겨놓은 것 같진 않아요. 발견이 되면 읽고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93년 4월 12일을 첫 날짜로 노트 속의 기록은 시작되었다. 1993년 4월 12일. 이젠 완연히 봅니다. 목련이 진 자리에 잎새가 푸르다. 연두색을 좋아하게 되면 나이 먹는 징조라고 하던데 이 봄날의 연두빛이 너무나 좋다. 1993년 4월 15일. 느닷없이 언니가 묻는다. 배우 생활이 좋니? 나는 너무나 뜻밖의 질문이라 멍하니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는 한 번도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언니는 고쳐서 물었다.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때서야 언니의 말뜻을 알아듣고서 크게 웃었다. 하긴 벌써 세 번째 유산을 했으니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는 얘기겠지. 언니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너 몇 년씩 연극판에 있었어도 주연도 한 번 못 맡고 앞으로도 맡을 보장도 없고 아이만 그렇게 자꾸 잃었어야 되겠니? 라고. 예나 지금이나 나는 주연 배우는 아니다. 나는 늘 스쳐 지나가는 역을 맡아 해왔다. 슬픔에 빠진 주연 배우의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이거나 어느 때는 대사 한마디 없이 진열장에 팔을 쳐들고 서 있는 역할을 공연이 쉬는 월요일 저녁만 빼놓고 3개월 동안 한 적도 있었다. 언젠가 주연 배우의 분신격인 그림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 그동안 내가 맡아온 역할 중에 가장 큰 역일 것이다. 무대의 중앙에서는 아니지만 나는 주연 배우의 내면을 말해주는 그림자이므로 주연 배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속임말을 끝도 없이 뱉어냈었으니 언니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무대 위의 공원에서 하루에 장미꽃 네 송이를 팔고 물러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극이 시작될 때부터 중간중간 네 번 등장해서 팔기 때문에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울 수도 없다. 그래, 나는 왜 이 짓을 하지? 흔한 직업이 아니어서? 나는 노트를 덮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더 읽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어느 만큼은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옛날 일들이 다시 마음을 들쑤셨다. 그날 밤 무슨 예감인가 때문에 슬프기라도 했으면 나는 덜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랬구나 싶은 무슨 예시라도 있었다면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나 평이한 저녁이었다.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저녁이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다성하고 적당히 평화로운 그런 밤이 왔을 뿐이다. 3년 전 10월의 어느 금요일자 석간 박스라는 동생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다. 3년 전 10월의 어느 금요일자 석간 박스란에 동생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다. 연극배우 서미란 29시 사택에서 음독. 동생과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여수로 내려가는 국도변에 있었다. 그 고장의 풍경은 무엇이든 다 나지막했다. 지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저 창밖에 펼쳐지는 가파른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길은 조용하게 뻗어 있고 들도 조용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산 또한 조용하게 나무들을 숨기고 있는 곳이었다. 꽃이라면 봉숭아, 채송아, 곽꽃쯤이 될까. 전체적으로 울뚝불뚝하지 않고 지평선이 멀리 내다보이는 평야지대였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야 전기불이 들어왔던 고장이어서 60년대 초반에 출생한 동생과 나는 1920년, 30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곧잘 알아들었다.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쌓인 생활의 추억은 전기가 들어왔던 때와 들어오지 않던 때를 구분으로 해서 달라진다. 호롱불 밑에서의 생활과 전등 아래서의 생활로 그것의 차이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마당에 있던 슬레이터 집에서 살던 때와 불시에 부모님을 잃고 도시의 작은 아버지네 근처의 아파트 구청에서 살게 된 것만큼이나 달랐다. 처음 구청 아파트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얼마간 나는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밤중에 잠이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게 되는 날들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잠이 깨면 늘 불안해서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게 되었으므로 동생이 그리 되기 전까지는 표면은 고요했지만 격렬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사람은 그 애가 아니라 나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했고 감정의 경계도 잘 지켰다. 어젯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연어의 모천 회귀가 연어의 기억상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 경로와 환경이 뇌에 기억되어 태양과 달을 나침반 삼아 지구의 자기를 읽어내어 모천에 이른다고. 바다를 지나 민물에 이를 때는 후각을 통해 자기가 태어난 모천의 특징적인 냄새를 맡아낸다는 내레이션을 귀등으로 새겨 들으며 어젯밤 나는 캔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게 인간이다. 동생이 그리 되고 난 뒤 오랫동안 나는 그저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도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담담히 맥주캔을 따고 있는 것이다. 동생의 기억력은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기억력만큼이나 매번 나를 의아하게 했다. 어쩌면 나는 무엇이든 잊어버리려 했고 그 애는 아무것도 잊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준 것이라면 더구나 깊이 각인하려 했는지도. 전기불이 늦게 들어오는 마을에 살았으므로 동생과 나의 밑바닥엔 첩첩산중의 초나이나 부합섬직한 풍경들이 오롯이 아로새겨져 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그에는 우리가 10살 이쪽저쪽으로 살았던 그 고장의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뒤란 쪽으로 나있던 긴 대총, 아궁이 물 항아리, 검은 솥 쌀독, 옷방 옆의 깊고 어두운 광에 대해 그 기억들을 맨 밑바닥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표범 한 마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엎드려 있었을까. 동생이 그리 되던 그날 밤 그 표범이 어슬렁어슬렁 몸을 일으켜 발톱을 세웠던 것인가. 인간의 성품이 어느 정도 자기가 태어난 장소의 자연을 담는다면 내 동생은 예외인 셈이다. 제부와 나는 동생의 음독 때문에 경찰서를 수차례 오고 갔다. 긴 탁자 옆에 놓인 좁은 의자에 앉아서 바싹 마른 형사의 신경질 섞인 질문에 끝도 없이 대답해야 했다. 왜 그랬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웠나요? 아닙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 그날 밤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저녁, 여느 날과 좀 다르기만 했어도 제보와 나는 그렇게 막막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랬어 라고 할 만한 꼬투리가 조금이라도 짚어졌던 그런 밤이었다면 말이다. 동생의 사체는 부검되었다. 온종일 가을볕이 좋았던 날 그와 나는 동생의 뼈를 들고 가서 남대천에 뿌렸다. 하얀 가을 햇살에 휘날리던 흰 뼈가루, 그 뼈가루가 가라앉던 물밑에는 90년대에 남대천을 떠났던 연어들이 3년 만에 모천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고단한 여로에 진얼음이를 뜯기고 배구리가 흘면서도 연어들은 철석철석 소리를 내며 돌아오는 중이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감정은 세계가 너무나 무질서하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부턴가 갑자기 생이 헝클어져 버렸고 이제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 어디서도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가치를 찾아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동생이 죽은 후 나는 동생이 결혼 전에 나와 함께 쓰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제부와 헤어지던 날 그와 나는 성이 나서 모래풀에 집게를 쳐던 개들처럼 싸웠다. 꽃병이 깨졌고 찻잔이 벽에 던져졌으며 신발장이 뒤집어졌다. 마당의 모과나무를 보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제부를 향해 무언가를 내던졌을 것이다. 제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로도 제부와 나는 거의 3개월을 매일 밤 수화기를 붙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우린 서로에게 온갖 포악을 버렸다. 나는 제부가 동생 모르게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소리쳤고 나 모르게 동생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은 나를 따졌다. 제부는 내가 던진 말을 고스란히 내게 되갚았다. 처형은 언니였으면서도 언제나 내 아내의 짐이었어요. 처형이 언제 내 아내 마음 편하게 해줘 본 적 있어요? 처형의 냉소에 내 아내는 늘 진저리를 냈었다고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영문 모를 죽음 뒤에 오롯이 남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서로에게 상처내기 뿐이었다. 그러나 그나 나나 서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연유를 모르는 채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벌이는 소모전일 뿐이라는 것을. 왜 갑자기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애가? 우리는 둘 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한밤중에 수화기를 붙들고 제부는 저편에서 나는 이편에서 끅끅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울면서도 수화기를 놓지 않았다. 수화기를 놓고 나면 마치 우리는 그렇게 영영 타인이 되고 말 것만 같아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한번 울고 난 후론
우린 또 지나치게 조용해졌다.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너무나 조심했다. 그리고 멀어졌다. 그 사이로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누구도 내게 운명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난 3년 중의 2년을 금요일 오후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게 오래전 이야기들을 물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서 그 금요일까지를 뭘 했는지를 물었다. 나는 지치지도 않게 하염없이 그에게 지난 얘기들을 했다. 모눈송이의 눈금을 한 칸 한 칸 채워가듯이 봄날 벚나무 아래에 쌓인 흰 꽃잎을 발로 짓이기듯이 부모의 버스 추락사고에 대해 미장원에서 쓰고 있는 빚과 가위들에 대해 의문투성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 의사는 내게 물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가위가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네, 그 가위가 왜 특별히 마음에 드나요? 손에 쥐면 착용감이 좋아요. 그걸 쥐고 있으면 편한가 보죠? 네, 어떻게 편해요? 안심이 돼요. 어디로도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마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여기저기 블랙홀이 있는데 나만 지금 그 블랙홀을 밟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인가는 밟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빠져들까 하는 생각. 동생이 그리 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생기면 이전에는 10분 후쯤에나 나갔는데 이젠 10분 전에 나가게 되어요. 약속 시간이 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내게로 오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로 빠져나가 버렸을 것 같았어요. 그 긴장이 너무 심해서 이젠 약속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찾아놨어요. 금요일 오후에 의사와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화요일까지는 괜찮았다. 수요일까지도 비쩍비쩍 나의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으나 목요일은 다시 심한 상실감과 무력감에 미용실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인연이었다.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것마저도 이제는 지나갔다. 1993년 4월 16일 언니가 다시 한번 내게 배우 생활이 좋니라고 묻는다면 홀가분하게 대답하려고 한다. 좋다고 그 이유도 생각해 놓았다. 그래, 배우란 흔한 직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항상 새로운 감정을 흡수해야 하고 아주 보편적인 것 속에서도 낯선 이면을 찾아내야 한다. 바로 그 점이 좋다. 나는 내가 맡은 배역들이 아무리 단역이어도 그 배역 속으로 들어가 그때 그 순간의 나를 소진시켰다. 무엇이 남아있길 바라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역에 그 순간의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다시 새로운 배역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내 배우 생활의 전부다. 그런데도 늘 남아있는 감정이 늘 나를 불안하게 한다. 마음속에 시비를 같은 비가 축축히 내릴 때면 채 연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우그리며 내게 깃들였다. 끝끝내 소멸되지 못한 감정들은 넋이되어 배우가 아닌 진짜 내가 되려고 아우성치기도 한다. 배우가 아닌 나 일상 속의 내가. 1993년 4월 19일 어느 해 이런 봄이었다고 기억된다. 해마다 수십 마리의 병아리들을 마당에 놓아 길렀던 어머니가 미처 장에 나가 병아리들을 사오기도 전이었다고 기억된다. 시골집에서 알 낳는 닭은 큰 재산이었다. 알을 쥐고 나가면 돈이나 라면 같은 것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을 드신 다음 날이면
생파를 끓인 물에 계란을 불어 썰린 속을 불게 했다. 이따금은 밥물 위에 계란찜을 쪄내 도시락 반찬 그릇에 한 숟가락씩 떠서 올려놓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알을 낳지 않는 닭이 있었다. 어머니는 왜 닭이 갑자기 알을 낳지 않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그러다가 무슨 일로인지 그 초가의 긴 대충 밑으로 내가 기어들게 되었다. 숨바꼭질을 했던지 아니면 장난질을 치다가 신발 한 짝이 그 대청 밑으로 들어갔던지 했을 것이다. 세상에나 대청 마루 밑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수십 개의 계란이 흰 조약돌처럼 도란도란 놓여 있었다. 흰 눈처럼 소복하게 갑자기 알을 낳지 않는다고 여겼던 닭이 아무도 모르게 그 대청 마루 밑에다 미달을 품고 알을 낳고 있었던가 보았다. 나는 코에 흙이 묻은 채로 어머니를 불러왔다. 세상의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던 아름다운 초봄, 보리순이 초봄 햇살에 얼굴을 푸르시 씻고 있던 그런 초봄에 어디서나 버들가시나 진달래순 냄새가 싸하게 몰려든 그런 초봄에 어머니와 나는 대청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수십 개의 알을 꺼내왔다. 투박한 어머니의 얼굴에 퍼지던 그 환하던 웃음과 어둠 속에 도란도란 놓여있던 보석 같은 수십 개의 알을 주워 담으며 언젠가 나도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디 아주 깊숙한 곳에 새하얀 알을 낳아야지 했었다. 1993년 4월 20일 봄비다. 대지가 포근하게 젖는다. 빗기운이 연습장 안에까지 느껴졌다. 비 탓인가 리허설 중간에 미정원에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보고 싶었다. 언니는 손님이 없어서 졸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언니에게 수화기에 대고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했다. 왜? 그냥 그래 봐. 수화기 저편에서 언니가 피식 웃었다. 언니의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내게 전해져 왔다. 남편이 공연 마치는 시간에 맞춰 극장 앞으로 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차 안에서 갑자기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이봐요, 나를 사랑하나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물은 적이 있지만 대답을 잊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남편에게 묻는 대신 운전하는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어놓았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고 밀어내도 자꾸만 빗물은 차창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자동차가 홍천을 지나고 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가 웅크린 동물 같기도 하다. 새벽을 지나온 아침 햇살 속에 새떼가 섞여 있다.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에 낙가리들이 들쑥날쑥 세워져 있다.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침묵이 그와 나 사이에 흐르고 있다. 나는 제부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더 이상 소변을 참을 수가 없었다. 헤어져 사는 동안 그는 과묵해진 것 같다. 내가 차를 세워달라고 한 연유를 묻지 않았다. 이걸 한 잔 따라 마시고 있어요. 나는 가방 속에서 모가차를 끓여 담아놓은 보온병을 꺼내 그의 무릎에 놓아주었다. 토스터도 한 조각 꺼내주었다. 그가 손을 뻗어 비상등을 켜는 걸 보며 나는 바깥으로 나왔다. 갓길을 넘어가 논으로 그로 들어가려는데 무엇인가 잡아당기는 것만 같아 얼른 뒤돌아 보았다. 국도의 한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자동차, 보온병 뚜껑을 돌리고 있는 저 남자의 옆에 동생이 동승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 서늘한 새벽바람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제보와 나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나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쌓여져 있는 낙가리 뒤로 가서 스커트를 걷어올렸다.
동생 생각도 노트 생각도 그만하고 싶었다. 까내린 엉덩이 위로 찬바람이 굴렁 지나간다. 그렇게 급하더니 낯가리에서 풍겨나오는 핵곡식의 싸한 냄새를 코가 감지해내는 순간 요의가 싹 사라져버린다. 그래도 나는 잠시 그러고 앉아 있었다. 핵곡식의 싸한 냄새, 하늘은 어찌 이런 냄새를 만들어냈을까? 이런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아직 단 한 번도 발음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어진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마도 이 들판의 추수는 기계로 했겠지. 들판에 멍석을 깔아놓고 나란나란 홀태를 세워놓고 추수를 하던 풍경이 그림처럼 내 가슴 속에 끼어 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그 애의 가슴 속에도 끼어 있으리라. 홀태 밑에 쌓이던 황금빛 알갱이들이 뿜어내던 냄새들. 소녀들은 어린 동생들을 업고 있다가 새참 되면 등에 업힌 동생들을 풀어 엄마에게 주곤 했다. 잠시 일손을 놓은 엄마에게 매달려 저절 빨아먹던 어린애들. 아득한 지평선, 찬란한 햇빛,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풀어 곁에 앉아있는 아이의 코를 닦아주던 엄마들의 일하는 손, 아버지들은 뚝길에 앉아 텁텁한 막걸리를 대접에 콸콸 따라 단숨에 쭉 들이키며 마을 쪽을 돌아다 보았다. 마을 집집마다마다의 감나무엔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고 뒷산의 밤나무에선 통밤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있었겠지. 대추나무의 대추들은 또 얼마나 수다스럽게 열려서는 도란도란 거리고 있었을까. 새참 때가 지나면 엄마들은 다시 어린애를 소녀의 등에 업혀주고 수건을 고쳐 쓰고 몸빼를 추스리고 홀태 앞으로 간다. 나는 걷어올렸던 스커트를 다시 내리고서 잠시 낯가리에 기대 서 있었다. 낯가리 저편의 그는 모가차를 다 마셨을까? 누가 알았겠는가? 이 텅 빈 가을날 아침에 그와 내가 낯가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게 될 줄을. 여동생은 시집 읽기를 좋아했었다. 이따금 시집을 펼쳐들고 내 곁으로 다가와서 언니 하고 속삭이며 따뜻한 뺨을 내 어깨나 가슴에 부비는 것은 마음에 쏙 와 닿는 시를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들어봐 언니.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쪽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나는 낯가리에서 등을 뗐다. 언니, 그 애가 날 부르는 듯하다. 참 좋지? 그 애가 속삭이는 듯하다. 그 애가 나를 향해 언니 하고 부를 때나 시를 읽어주고 참 좋지 할 때나 나는 그 애를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뭘?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쪽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잖아. 언니도 그리 생각하느냐고. 나는 그때도 그 애를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그 애가 곁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애는 없고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제보와 나만 남았다. 그래, 하늘은 들판을 사랑했으리. 먼 데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낡은 신발을 신고 자루를 메고 들로 찾아들어 이삭까지 다 주워가고 나면 인적이 끊긴 들판은 졸로 외로웠으니 볕 단위로 찬소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몇 차례 지나가고 기차의 기적 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고 내달린 뒤로도 오래오래 들판은 졸로 외롭고 높고 쓸쓸했으니
모든 것이 전날과 마찬가지였다. 10시쯤 동생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분장이 채 지워지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때 동생은 얼굴에 가부키 배우처럼 흰 칠을 하고 유리창에 비치는 귀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었다. 제부는 사흘 예정으로 전주로 출장 중이었다. 재미있어? 여동생은 내가 혼자 보고 있던 코미디 프로를 같이 들여다보며 클렌징 크림으로 두꺼운 화장을 지웠다. 우스꽝스런 코미디언의 제스처에 킥킥대고 웃느라고 이따금 화장솜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화장이 지워진 그의 얼굴은 싱그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달콤한 푸른빛을 받고 있는 듯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그래서 더 깨끗해 보였다. 코미디 프로가 끝나고 우리 둘은 방금 화면에서 우리를 웃기고 사라진 뚱뚱한 여자 코미디언에 대해 농담을 했다. 말라깽이 제부가 그 코미디언을 업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동생은 제부가 보기는 그래도 힘이 세다며 충분히 업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야윈 편인 제부가 그 뚱뚱한 여자 코미디언을 업어보려고 끙끙대는 광경을 미리 떠올리고선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제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나눈 평이한 대화들. 언제 올라와요? 일은 잘 마쳤어요? 잠자리는 편해요? 그리고 동생은 수학이 저편의 제부에게 방금 지나간 코미디 프로그램을 대며 그걸 보았느냐고 물었다. 제부가 보았다고 하는 모양이었다. 동생은 갑자기 시샘하는 표정으로 그 뚱뚱한 여자 코미디언 이름을 대며 그 일을 업을 수 있겠는가 물었다. 전주, 동생이 들고 있는 수학이 저편한 전주였다. 그때 전주의 제부는 서울의 여동생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 뭐가 웃어온지 동생은 쾌활하게 웃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토록 시시한 질문과 대답이 이승에서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을. 제부와 밤인사를 나누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여동생은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하긴 폭신폭신하겠지. 나 같은 사람 업어봐야 등뼈만 아플 텐데. 농까지 건넸다. 그래. 지나고 보면 그랬군.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동생의 죽음에는 아무런 예시가 없었다. 여동생은 클렌징 크림 뚜껑을 닫으며 마치 제부가 옆에 있기라도 한 듯 그래도 그 사람은 나와 헤어져도 살찐 여자와 재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의 콧소리 섞인 농담에 나도 웃었고 곧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게 전부였다. 아침에 나는 동생의 소반을 식탁에 차려놓고 동생이 자고 있는 방문을 슬쩍 열어 침대 쪽을 쳐다보고 미장원으로 갔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그 애를 깨울 생각이 나는 없었다. 아니, 좀 더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날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을 것이다. 그때 벌써 그 애는 죽어 있었을까? 그 애가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출장에서 돌아온 제부였다. 국도는 느닷없이 좁아졌다. 슬레이터 집들이 서너 채 국도와 등을 돌리고 서 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삽살개가 컹컹 짖는다. 지저라, 실컷. 나는 지나가겠다. 언젠가는 네가 지나가렴. 그땐 내가 짖을 테니. 내가 금요일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도시의 뒷골목들을 걸어다닌 모양이었다. 그와 나 사이의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서로가 어색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삼청동에 갔었는데요. 종로 2가 뒷골목에 갔었는데요. 마포에 갔었는데요.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옛날에 여학생이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정독 도서관이 나오고요. 정독 도서관 언덕을 넘어가면 가회동이지요. 그 도서관에서 좌측으로 가면 작은 골목이 나와요. 대문이 열린 집안을 들여다보면 문간방이 있는 한옥이에요. 마당에 화분들이 있고 쪽마루도 있고 빨랫줄도 있고요. 골목을 더 들어가니까 양복점이 나왔어요. 오가는 사람들도 뜸한 골목의 뜬금없는 양복점 진열장엔 가봉을 준비 중인 바느질이 덜 된 옷이 진열되어 있대요. 언제나 그 옷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골목골목 사이로 들어가니까 오래된 여관이 나왔어요. 좁은 골목 사이에 여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로맨틱하게 돌을 쌓아 내놓았어요. 어이없게도 아름드린 느티나무가 턱하니 서 있더군요. 그 느티나무가 내다보이는 방에서 그날 밤을 묵었네요. 자동차는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들었었다. 제부는 급경사면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아침바람에 붉은 단풍이 미칠 듯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지고 있다. 회색 왕조롱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후루루 옮겨앉는다. 그동안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나는 지금도 이따금 허둥지둥이다. 미장원에서 돌아오면 스타킹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몇 시간이고 엎드려 있는 날이 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어나 쓰는 문단속을 했다. 현관문을 잠그고 안쪽 문을 잠그고 유리창을 일일이 다시 잠그고 때로는 냉장고 문도 열리지 않게 노란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느 틈으론가 다시 그가 스며들어올 것만 같았다. 발싹수그로 문단속을 하는 날들은 어디에나 먼지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내가 걸어가면 우우 일어날 지경이었다. 싱크대를 수척한 행주 자국이 그대로 얼룩이 되어 있기 일쑤였고 식탁 위에 얹어놓은 찻잔이 열흘도 넘게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는 것도 예사였다. 시트에 얼굴을 묻은 채 동생이 왜 그랬는지를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서 무엇 하나 선명하게 형태를 이루는 게 없었다. 한밤중에 잠이 깨서 텅 빈 간이역을 배회하듯 슬리퍼 끄는 소리를 내며 거실과 부엌을 작은 방과 큰 방 사이를 서성거리는 나를 그는 보고 있을 것이다. 1993년 5월 20일 두 달 동안의 공연이 오늘로써 막을 내렸다.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무대 위의 공원에서 장미꽃을 팔았다. 하루에 네 송이씩 팔았으니 다 합치면 몇 송이인가? 60 곱하기 4, 240송이. 월요일은 공연이 없었으니 한 달에 월요일이 네 번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8일, 8 곱하기 4, 32송이. 240 빼기 32, 208송이. 1993년 5월 30일 동숭동 난다랑에 나갔다가 연출자 이충희 씨를 만났다. 다음 작품 대본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사를 하자 이충희 씨는 매우 반가워하면서 인사시킬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충희 씨가 인사시킬 사람은 뜻밖의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그 사람이었다. 이충희 씨가 들고 있는 대본을 쓴 작가가 그인 모양이었다. 그는 언제 돌아왔을까?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라 좀 당황스러웠지만 모른 척하기도 어색해서 나는 그보고 언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외려 그가 나보다 더 어색하게 아, 예 하면서 얼버무렸다. 우리가 구면인 걸 알자 이충희 씨는 맥빠진 얼굴을 했다. 그러면서 왜 인사시켜 달라고 했소? 이충희 씨는 그를 나무랐다. 그는 만나기 어려울 줄 알아서였다고 다시 말끝을 얼버무렸다.
극중에 플루트를 부는 여수인공이 있는데 그 역을 내가 했으면 한다고 이충희 씨가 말했다. 플루트? 뭐가 좀 어색해서 나는 얼른 잠시 쉴 생각이라고 했다. 이충희 씨는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서미란 씨, 그 말이 진심이요? 이충희 씨의 눈은 이 여자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네라고 말하고 있었다. 둘째 아이라도 가졌어? 나는 아니라고 했다. 이충희 씨는 좀 난처한 얼굴이 되어 그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플루트를 부는 여주인공 역할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연출가인 이충희 씨가 아니라 작가인 그 사람인 모양이었다. 서미란 씨 생각하고 썼는데 그는 나를 서미란 씨라고 호칭했다. 예전에 그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란, 그래 란이라고 했었지. 란이라고. 란과 서미란의 차이란 상당했다. 마치 도장을 찍어야 할 서류 한 장이 그와 나 사이에 놓여있는 것만 같지. 하긴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들은 이미 3년 전에 헤어진 사이이고 나는 그에게 서미란 씨이지 이제 란은 아닌 것이다. 그들은 5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것 같았다. 이충희 씨가 먼저 가고 그와 둘이 남게 되었다. 그는 3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3년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그게 내가 결혼한 횟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제법이라는 표현이 알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혼자서 제법 잘 살았다고 했다. 때로 외로울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내가 왜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외로움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그것도 견딜만 했다고. 대화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려오는 통에 우리는 서먹서먹해졌다. 그와 나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꽤 오래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 플루트를 배웠던 시간이 있었다. 플루트를 불어본 적이 언제든가. 한때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플루트는 지금 장식장 선반에 놓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갑자기 나는 얼른 집에 돌아가서 플루트를 꺼내 불어보고 싶은 걸 참고 앉아 있었다. 카페의 창으론 노을이 비켜들었다. 옛일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허사였다. 그의 머리칼에 내리앉은 빛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그의 얼굴은 그동안 매우 어두워진 것 같았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광채가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빠져나가서 그가 어두워졌는가. 얼마나 지나서 그는 자신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았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브로드웨이로 떠난 것은 알고 있었다고. 가끔은 당신이 거기에서 뭘 먹고 있는지 누굴 만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고. 다음 장은 신문이 오려져서 노트에 붙여져 있었다. 처음에 나는 동생의 인터뷰 기사인가 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그 애가 D신문에 짧게 쓴 글이 몇 개 오려져서 붙여져 있다. 대략 원고지 5-6매 가량의 글이었다. 그랬었지. 그 애는 얼마간 D신문의 여성 칼럼에 글을 쓴 적도 있었지. 그때 썼던 글인가 보았다. 나는 노트에 붙여진 채 바늘로 접힌 신문지를 바르게 피워보았다. 언젠가 어느 대기업에서 여사원을 채용하는데 그 자격 조건으로 키 160cm 이상 체중 50kg을 내건 적이 있었다. 그 대기업의 이름은 언론 매체의 광고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었다.
여성단체에서 그 채용 조건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달았는데 법은 그 채용 조건을 옹호한 적이 있다. 동생이 쓴 글에 그때의 일은 깜짝 놀랄 일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깜짝 놀랄 일. 여성으로 살면서 아름답고 싶은 것은 여성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맵시 있는 여성을 만나면 자연 그 여성에게로 시선이 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하며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한다. 같은 여성인 내가 저 아름다움에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니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 거야 어쩌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이건 개인적 감성의 문제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뜻하는 취업 자격에 용모 제한을 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마당이다. 검찰이 160cm, 50kg을 옹호하고 나서지 않아도 암암리에 여성의 신체 조건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 판에 아예 법이 옹호하고 나서다니 누군들 160cm 이상의 늘씬한 키를 갖고 싶지 않겠는가. 남자 사원과 함께가 아니라 여사원만을 따로 모집할 때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복잡한 문장에 불과해 보인다. 그렇다면 여성과 여성 차별은 해도 된단 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법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잖아도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을 여성들 중 키 작은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지 지금 모델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변화시켜 볼 수 없는 선천적 신체 조건이 암암리에 통하고 있음도 서러운 일인데 그것의 법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판단을 한다면 인품이나 능력, 사실 같은 중요한 가치를 법이 스스로 외면하는 꼴이 아니겠는지. 1993년 6월 20일 여름이다. 연극신문에서 이런 시를 읽었다. 낡고 외진 첨탑 끝에 빨래가 위험하게 널려있다. 그곳에도 누가 살고 있는지 깨끗한 햇빛 두어벌이 집게에 걸려 펄럭인다. 슬픔이 숨어있는지 하얀 옥양목 같은 하늘은 더욱 팽팽해진다. 주교단 회의가 없는 날이면 텅 빈 돌계단 위에 야윈 고무나무들이 무릎 꿇고 황공한 듯 두 손을 모은다. 바람이 간혹 불어오고 내 등 뒤로 비수처럼 들이댄 무섭도록 찌푸른 하늘. 시를 다 읽고 나서야 제목을 보니 어떤 갯날이다. 노향님. 1993년 6월 24일 그가 나간 자리에 담배꽁초 다섯 개가 떨어져 있다. 꽃병엔 노란 프리지어들. 이상도 하지.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인가.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를. 그가 뭉개놓고 간 담배꽁초를 보며 남편을 생각했다. 깊이 깨달았다. 그가 내게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지갑에서 전화카드를 꺼내 들고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뚜뚜 통화 중이었다. 조용한 사람. 생각해보니 남편은 단 한 번도 내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즘 그는 왜 그렇게 마르는 걸까? 아침에 보니 키가 더 커 보였다.
동상에 걸려 뭉개진 손가락 끝, 깨끗한 목덜미. 처음 남편을 대면했을 때 나는 그의 얼굴보다도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손가락 끝을 먼저 보았다. 단단한 손가락이 끝에서 다 망가져 있었다. 초병 시절에 보초를 서다가 총을 잡았던 손가락이 얼어 터졌던 것이 그리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의 회사 홍보 책자 때문에 나는 출판사 일로 같은 인쇄소에 있다가 어쩌다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그는 두어 수저를 뜨고 말았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다. 점심을 언제 했는데요? 점심, 글쎄요. 그냥 걸른 것 같네. 그럼 아침은요? 아침 안 하게 된 지가 10여 년도 넘어요. 그럼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는 식욕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듯 허듯하게 웃었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도 식욕이 없다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 끼를 꼬박 먹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안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드세요.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테니. 그는 당신이 왜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설렁탕 국물을 떴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 안면만 있을 뿐 수많은 타인 중에 한 사람이던 그가 갑자기 내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왜 갑자기 나는 그가 좋아졌는지. 이봐요. 내일부터 점심이거나 저녁이거나 하루에 한 끼는 나랑 함께 해요. 내가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다음 날 저녁 외리어 생선구이 먹는 법을 그가 내게 가르쳤다. 삼치구이였던가. 내가 삼치를 뒤집어서 꼬리 부분을 해서 끓이자 그가 내게 생선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우선 의자를 당겨 앉아요. 내가 의자를 당겨 앉는 사이 그는 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식탁을 탁탁 두 번 두드렸다. 생선은 뒤집는 게 아니에요. 생선구이를 뒤집으면 바다의 배가 뒤집힌대요. 배를 가르지도 말고 가시만 발라내고 이렇게 결을 따라서. 추억이란 노트를 읽으면서 나는 고즈넉해졌다.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동생은 음식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생선구이에는 열심이었다. 생선구이를 할 때만큼은 뒷소리도 많았다. 굵은 소금에 절였어? 아니, 그냥 뿌렸어. 안 돼, 언니. 그러면 맛없어. 소금에 잠시 절였다가 물에 씻어서 구워야 맛있어. 구울 때도 전자레인지도 가스레인지에 부착되어 있는 생선구이 전용 레인지도 사용하지 않았다. 석쇠에 소독제를 깔고 그 위에 생선을 놓고 구웠다. 그러면 석쇠에 생선 껍질이 들려붙지 않는다고. 될 수 있으면 불에서 멀리 떨어져 굽는 게 좋다고. 그런 건 어디서 알았니? 요리책에서? 요리책을 보았어, 네가? 왜 내가 요리책 보면 안 돼? 아니, 돼. 되고 말고. 그렇게 일단 생선을 구워 내놓으면 구운 생선이 담긴 접시는 제부 앞으로 밀어졌다. 자, 해봐요. 제부가 젓가락을 들면 동생은 이것도 해야지요 하며 저도 젓가락을 들어 식탁을 두 번 탁탁 두드렸다. 그때면 그들이 터뜨리던 웃음, 함께 웃긴 했어도 나는 영문을 몰랐다. 동생은 생선의 맛보다도 구워진 생선을 발라내는 제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었구나. 노란 불빛이 석쇠 밑에 벗어나와 그의 얼굴에 어른거리던 행복했던 시간. 너는 석쇠 위에 놓인 가자미며 조기며 연어가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뒤집고 바로 하느라
그 노란 불 앞을 떠나지 않았었지. 1993년 8월 2일 긴 장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 마루까지 빗발이 들이치다 가고 나면 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다. 한사코 떼어놓고 가려는 언니의 뒤를 징징거리며 따라다녔던 기억이 난다. 언니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금세 쨍한 낯빛이 되어 언니의 뒤를 따라 또랑을 지나 냇가로 나가곤 했다. 언젠가 지나는 길에 그 냇가를 보게 되었는데 저수지가 생겨나는 통에 물길이 달라서 그 냇가는 잡초만 무성한 천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내 기억 속의 최초의 물은 그 냇가의 물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던 사내 아이들의 튼튼한 종아리들을 따라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나는 몹시 좋았다. 여름 햇살이 찬란히 머리 위에서 부서지고 냇가 너머로 펼쳐지는 들판엔 파란 벼들이 쌕쌕거리며 성장해 가고 있던 여름날들. 호박잎새 사이로 애호박이 새파랗게 자라나고 있던 날들. 호박뿐인가 오이며 가지며 고추들도 장마 지난 여름볕에 쑥쑥 자라나는 그런 여름. 그 볕에 내 귀밑도 빨갛게 익어 아팠는데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매번 신비롭고 부드러웠다. 허리깨까지 차오르는 물, 그 부드러움, 매기며 붕어들이 숨어있던 숲을, 우리가 필이라고 불렀던 날씬한 은빛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툭툭 그릴 때면 언니 저기 하며 웃던 목소리. 생각해보면 그 마을엔 어디에나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 흘러다녔다. 집안의 우물에서부터 작은 또랑에서부터 큰 냇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물들은 다 그 마을의 물처럼 부드러우려니 했었다. 머리가 헝클어지면 얼굴을 하늘에 두고 물 위에 동동 더 한참 떠내려가면 빗살이 고운 빛 가지고 빗질을 오래 한 것보다 훨씬 더 단정하게 머리 손질이 되기도 했다. 물속에서의 여름날들. 어느 해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날이었다. 엄청난 폭우가 마을에 사나흘을 계속 쏟아졌다. 고추 바치고 담배 바치고 간에 물이 넘실거렸다. 마을의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내 허리춤에서 찰랑거리던 물살이 다리를 삼켜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만 보였다. 물속에서 벼들이 뿌리가 뽑힌 채 요동을 치며 흘려갔고 돼지며 달기며 솥단지며 등잔이 물에 쓸려 내달렸다. 누구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 이외에 손을 쓸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물들의 반란. 늘 그런 식이지. 행복만은 없는 거야. 오로지 아름다움만도 찬란하게 아름답고 나면 꼭 그것이 뒤집어졌다. 대가 없이 지나가는 일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순한 듯이 오로지 부드럽게만 감싸 안아주는 게 있다면 곧 꼭 그만큼 거칠음을 내보인다. 서로 거울처럼. 1993년 8월 4일 내가 병원에 있었다. 연습실 계단에서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정신이 나가 있었단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일까? 1993년 8월 6일 빗소리에 잠이 깨다. 내 옆에 누군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가 어린애였으면 싶어하는 나 자신에 깜짝 놀랐다. 잠든 어린애의 목덜미 밑으로 내 팔을 밀어넣어 그 애를 당겨 내 가슴에 묻고 그 애의 따뜻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빗소리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비옷을 챙겨 입고 유산 뒤처리 때문에 세 번이나 들락거려야 했던 산부인과 앞에 가보았다. 1993년 8월 11일 병원에 다녀왔다. 폐라고 했다. 폐 뒤쪽이라고.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니. 종양이 등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그동안 아프지 않았느냐고 했다.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나는 노트를 무릎에 얹어놓은 채 운전하는 제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후로 노트의 기록은 뚝 끊겨 있었다. 나는 다음 기록이 나올 때까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열 장도 넘게 넘겼을 때 한쪽 귀퉁이에 날짜도 없이 이렇게 쉬어 있었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평범한 내가 어떻게 배우가 되었는지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극단에서 이탈해 출판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쓰려고 하지? 아니, 무슨 말을 써야 하지? 정말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었나 보다. 만년필 펜 끝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흔적으로 잉크 자국이 뭉개져 있다. 그리고 쭉 그어진 손, 동그라미, 그리려다 만 얼굴, 아마 찢어버리려고 했었나 보다. 페이지가 반쯤 찢기다가 다시 판판하게 펼쳐져 있다. 출판사에 들어가서 동생은 몇 달은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제부였다. 다시 극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그 애는 오후 5시 때문이라고 했다. 5시만 되면 언니 팔꿈치가 권태로워. 스멀스멀 간지럽고 뭔가 들썩거리고. 그게 이유야? 어. 내가 빤히 쳐다보자 동생은 싱긋 웃었다. 내겐 심각해 언니. 출판사 밑에 거위 우리가 있는데 언니 참다 참다 못해서 매일 그 거위에게 내려가 내 팔꿈치를 내밀었다 언니. 물을 뜨더라고. 뭐? 이것 봐. 정말 거위가 물을 뜯은 것인가? 동생의 팔꿈치는 뭔가에 물을 뜯긴 상처가 여럿이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오후 5시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 안달했던 그 애가 왜 하필 결혼 상대자로는 조용한 제부를 택했는지. 언니,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실내 사격 연습장 안의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4.5mm 경기용 공기 권총 6종과 납탄 750발이 없어졌다는 기사 읽었지? 경찰은 도난당한 공기 권총의 최대 사거리가 20m에 달하고 유효 사거리 10m에서는 두꺼운 종이를 뚫을 수 있어서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에 남아있던 운동화 족적과 지문 등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대. 그 총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나를 비하시키고 싶지는 않아. 죄의식을 갖고 싶지도 않아. 누굴 속이고 싶지도 않아. 이 세 가지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 총이 내게 있으면 언니,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만들었다는 그의 심장에 겨누고 쏘고 싶어. 그는 느닷없이 내 삶에 끼어들어 나를 흔들어 댔지. 느닷없이 부모님을 데려가고 내 아이를 데려가고. 그래도 나는 이 삶에 불같은 열정을 느꼈어.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지? 대체 뭘? 왜? 무엇 때문에 내 목숨이 그렇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냉소적이지도 않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면 무엇에게든 그 몫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존중했어.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낮추지도 않았어. 단지 열심히 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냥 쓱 지나가는 행인역이어도 맡은 역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낳고 그 사람에게 생선구이도 만들어주려고 했단 말이야. 냉소적이었던 건 언니였잖아. 안 그래? 미장원이 아니면 늘 혼자 있는 언니를 보면 끔찍했어. 창가 속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마치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저녁이 되도록 책을 읽는 언니. 일요일이면 커튼을 쳐놓고 오전 내내 늦잠을 자는 언니. 한밤중에 깨어나면 세면장에 들어가 빨래를 하는 언니. 그런 언니를 보면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고.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대가를 치를 거야. 제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나는 알아. 사람들 속에 섞이게 되면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언니의 내면을 아무에게도 정을 주지 않고 묵묵히 가위만 들고 있었지. 사람보다는 미용빗을 더 좋아했잖아. 아침에 빗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온종일 불안해서 쩔쩔매는 처지에 혼자 강한 석은 다 하면서 그깟 빗이 뭐기에 빗은 그냥 빗일 뿐이야. 나는 안 그랬잖아. 나는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데 왜 하필 나야? 나는 거절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구도 내 목숨을 두고 마음대로 하지 못해. 나는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여기서부터는 양양입니다. 송전탑 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갔다. 부대 앞 서행. 인제에서부터 다시 단풍이 지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 붉은 단풍은 후루루 후루루 날아다녔다. 교통사고 자전길. 언제부턴가 내 머릿속에는 모든 생각이 끊겼다. 속도를 줄이시오. 오로지 단풍만이 눈에 가득하다. 가볍기도 해라. 눈이 질끈 감아졌다. 저속 차량 우측으로.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무릎에 놓인 노트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무덤이 스쳐 지나간다. 단층집들, 기찻길, 물. 1993년이라고만 쓰고 날짜가 없는 기록들이 이어졌다. 훗날 이 노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을이 가고 나면 눈이 내리고 나는 35이 된다. 내 육체와 영혼에도 34년이란 두꺼운 세월이 쌓인 것이다. 34년. 간단히 잊을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다. 나는 이제 겨우 29이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럴 순 없어. 1993년.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던 자리에 가보았다. 다녀오는데 하루가 다 걸렸다. 옛날엔 상당히 높은 다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 낮은 다리로 느껴졌다. 마을엔 들어가지 않았다. 1993년 비옷을 챙겨 입고 아이가 유산될 때마다 입원했던 산부인과에 가보았다. 어떤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제부도 의아하겠지. 어째서 내가 아내와 함께가 아니라 처형과 함께 여기에 서 있단 말인지. 맞은편 산엔 오전 햇살이 투명하다. 물 위로 햇살이 얼려있는 단풍이 떠내려오고 있다. 물새떼가 남대천 하늘을 원을 그리며 빙빙 돈다. 저 갈매기들이 그 갈매기들인가. 어젯밤 텔레비전 화면 속에도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9월 하순이면 벌써 갈매기들이 남대천 하구로 몰려온다고 했다. 산란을 마치고 까맣게 타 죽어 다시 떠내려가는 연어를 먹으러 한 마리면 갈매기에겐 일주일 양식이 된다던가. 인적이 드물다.
건너편의 낚시꾼이 몇몇 물속에 낚싯줄을 던져놓고 있다. 뒤편으로 늦가을 산자락이 우우 펼쳐져 있다. 철썩 나는 뺨을 때리는 듯한 물소리에 물가 쪽으로 몇 걸음 내려섰다. 수백 마리의 연어떼들이 포획망에 갇혀서 철썩이고 있다. 그 사람도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형, 처형, 행복이라고 포획망에 갇혀서 더 거슬러 오르지를 못하고 철석이고만 있는 수백 마리의 연어떼. 나는 마치 그들의 수를 세러 왔다는 듯 제보의 말을 묵살하고 연어들만 바라보았다. 기진에서 물속에 납작 엎드려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라는 듯 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는 듯 진오르미를 파닥이며 이리저리 휙휙 몸을 뒤집는 놈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물이 철석이며 갈라진다. 나는 피로가 쌓인 제보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불어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들은 적 있어요. 동생이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알았던 날, 우리는 그날 인사동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해차도 살 요량이었죠. 그 애가 결혼하고 바깥에서 약속은 처음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차도 안 시키고 대뜸 지금 내가 어딜 갔다 왔는 줄 알아? 하고 물었어요. 어딜 갔다 왔느냐고 내가 되묻기도 전에 이것 좀 봐 하면서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그 갈피에서 웬 담뱃값만한 필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할 때까지도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내가 아이를 가졌대. 언니, 초음파로 찍어보았어. 내가 보기엔 컴컴하기만 한 필름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여길 좀 봐, 언니. 여기에서 아이가 숨쉬고 있대. 결혼하고 두 달도 안 됐던 때라 나는 실감이 안 나 상기된 그의 뺨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행복하다고 했어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때에서도 행복한 기분이 들어 그 애를 끌고 프라자 호텔 일식집으로 갔는걸요. 갑자기 그 애한테 비싸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아, 또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입덧을 할 때요. 냄새에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괜히 방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창문 좀 열라 그러고 왜 그렇게 빵 냄새는 맡질 못하는지요. 저만큼 빵집이 보이면 빙빙 돌아가야 했잖아요. 어느 날 동생이 장롱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제부가 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잖아요. 그날 제부가 모과나무의 모과를 다 따왔죠. 장롱에다 넣어놓았죠. 이 서랍 저 서랍에다 다 모과를 넣어놨었죠. 덕분에 오랫동안 옷 사이사이에서 모가 냄새가 났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땄는지 모가나무에 모가가 한 개도 남아있질 않았었죠. 그땐 내가 물었던 것 같네요. 행복하니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대답하대요. 행복하다고. 예쁜 데다 담아놓고 봐야 예쁜 아이 낳는다면서 그날 저녁엔 대바구니를 4개나 사왔었죠. 냉장고며 세탁기 위며 집안 여기저기 온통 모가투성이가 되었잖아요. 제부 고백할까요? 그때 사실 나도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했으니 동생은 더했을 거예요. 왁자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연어 구경을 온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수두룩이 내리고 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11시다. 미정원에 전화를 해야 할 텐데. 자자 떠들지 말고 줄을 서요.
서슴없이 물가로 뛰어들려는 아이들을 인솔해온 선생이 정렬을 시킨다. 지금 저 물속에 있는 연어는 3, 4년 전에 여기를 떠났던 연어들이에요. 떠날 때는 손가락만 했지만 지금은 저렇게 성숙아가 되어 왔습니다. 제부가 포획망을 발로 툭 건드렸다. 바로 앞에 있던 연어들이 놀라서 후두둑 저편으로 몸을 돌린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한 그의 어깨가 아래로 젖어 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8,000km를 거슬러 온 연어들의 백구레에 물곰팡이가 서려 있다. 여자를 만났었어요, 저형. 포획망에 갇힌 연어들을 물끄름이 바라보고 있던 제부의 뜻밖의 여자 이야기에 나는 무릎이 찌르르 저려왔다. 상류 쪽에서 붉은 단풍이 떠내려오고 있다. 휙 철썩이는 연어들. 여자를 만났었다는 제부의 말을 나는 순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이 천을 따라 자꾸만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먼 데서부터 여전히 붉은 단풍이 떠내려오고 있다. 떠내려와서 포획망 바로 위에 빨갛게 쌓여 출렁인다. 나는 지금 제부로부터 여자 얘기를 들을 자신이 없다. 뭐라고 더 얘기를 하려는 그의 낌새를 가로막기 위해 나는 먼저 중얼거리듯 말했다. 연어들은 바다를 지나 민물에 오르면서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산란을 위해 생식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는군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산란을 위해 거스르기만 하는 거예요. 산란 때까지 몸의 지방이 90%가 소모된대요. 어젯밤 텔레비전 화면 속의 연어들이 지금 포획망 속에서 철썩철썩대는 연어들과 겹쳐진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스르는 동안 그들의 육체는 달라지고 있었다. 은백색이었던 몸통은 붉은 혼인줄이 생기고 입은 공격적으로 뾰족해졌다. 지금 포획망 속의 저 연어들은 산란할 터를 파보지도 못하리라. 저리 잡혔으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어의 모처는 이곳 남대천 한 곳만 남았다고 하던가. 한때는 밀양천이 연어들의 가장 큰 모천이었으나 낙동강 댐이 생긴 후에 연어들의 회기로가 막혔다고 했다. 어젯밤 텔레비전 속에서는 북태평양에서부터 8,000km를 거슬러 온 연어들이 남대천 상류에서 꼬리지느미로 산란터를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어들은 꼬리지느러미로 자갈을 밀어내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러자나도 거슬러 온 거리가 8,000km다. 암연어는 부지런히 산란터를 팠다. 지느러미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파내고 다진 산란터에 붉은 알을 쏟아내면 순연어가 그 위에 흰 정액을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힘을 꼬리 지느러미에 모아 산란한 자리를 자갈로 덮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찢기고 뜯기고 멍들고 갈라졌다. 그리고는 결국 까맣게 다 죽었다. 태어나서 그토록 먼 곳까지 갔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단 한 번 알을 낳고 마감되는 연어의 생이었다. 여자를 만났었어요, 저형.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제부는 기어이 내게 여자 이야기를 할 모양이다. 인솔 선생으로부터 벗어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만그만한 기재기를 하며 포획망 근처로 와서는 와와 소리를 지른다. 둑 근처에 있던 연어들이 아이들 소리에 쏜살같이 뒤로 물러선다. 그 사람 노트를 찾아내준 여자예요. 여름 휴가 때 집소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인테리어 회사에 통째로 맡기고 나는 보길도로 휴가를 갔었어요. 돌아와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게 고쳐놓았더군요. 수고비를 지불하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 저녁을 샀습니다.
여자가 헤어질 때 멈칫거리더니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밀더군요. 천장에 붙이는 야광별이었어요. 거실 천장에 붙이라고 하더군요. 밤에 불을 끄면 밤하늘의 별처럼 진짜 반짝인다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별을 내미는 여자에게 직접 와서 붙이라고 했어요. 수고비 속엔 그 별을 천장에 붙이는 목까지 포함되어 있을 게 아니냐 하면서 여자는 정말로 일요일 오후에 거실 천장에 별을 붙이려고 왔습니다. 이후로 종종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여자였어요. 애정도 생겨났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말을 억제하고 있더군요. 대여섯 번 만난 후로부터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나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릴 것 같았는지도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말 중 가장 잊지 못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지요. 그 사람은 늘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사랑했다고. 아무튼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싶은 말을 5개월쯤 참고 난 뒤에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편안하고 좋았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느꼈지요.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일하다가도 불쑥불쑥 보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는 어느새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고 새벽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에 좀 와달라고 청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제, 아니 오늘이군요. 새벽에 여자가 내게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침대 위에서였지요. 서영,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나는 갑자기 너무나 서먹서먹해져서 여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하려던 말이기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갑자기 여자에게서 떨어지니 여자가 긴장하더군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몰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여자를 깊이 껴안고 있었는데 말이죠. 칼날 같은 바람이 여자와 나 사이에 휑하니 불었습니다. 여자가 당황했어요. 너무나 냉정해진 내 태도에 놀라서 여자가 더듬거리더군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좋은 느낌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때서야 나도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아, 안다고. 대체 내가 뭘 안다는 것인지,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인지, 진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말을 안다는 것인지. 한참을 그렇게 서먹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지 여자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있었어요. 누워서 들었어요. 여자가 방문을 여는 소리, 구두를 신는 소리, 현관문을 닫는 소리들을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 비까지 내리고 있더군요. 여자는 그 새벽에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스타킹도 신지 않고. 그리고 신문을 주워오고 내게 전화를 한 것인가. 그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등 뒤로 가건물이 보인다. 아마도 연어가 올라오는 동안 내내 내수면 연구소 사람들이 저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연어잡이를 하는 모양이었다. 장화를 신고 무릇을 입은 사람들 몇몇이 남대천 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간다. 하루에 한 번 포획망에 걸려든 연어들을 건져 올리는 시간 나는 천을 가로지르고 있는
푸른 그물을 쳐다보았다.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수십만 개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얼룩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려있다. 천서편에서 사람들이 포획망을 거두어들이며 이 편으로 연어들을 몰아온다. 연어들이 휙휙 뛰어오른다. 바다에선 은백색이겠지. 모천 가까이 와서 포획망에 길이 막힌 연어들의 백구레에 붉은 줄이 쭉쭉 그어져 있다. 저것이 혼인색인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이미 포획망 근처를 에워싸고 있다. 좋기 4,500마리는 되겠다. 모천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면 저리 잡히진 않았으리. 제부, 너무 피곤해요. 쉬게 해줘요. 차 안에 들어가 있을래요? 아니요. 아무데나 방에 데려다 줘요. 자고 싶어요. 그가 앞장서서 걷는다. 그의 발소리를 물소리와 아이들 함성소리가 살라먹는다. 먼 산 가까운 산이 온통 단풍이다. 1993년 당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이고 싶고 언니의 동생이고 싶고 그리고 연극을 하고 싶어요. 1993년 소녀였을 때 비 내리는 날 마루에 코를 대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던 때의 기분이다. 그때 처마 밑으로 두둑두둑 튀는 성긴 빗방울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그만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잠그고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는데. 1993년 가물가물해 언니, 나 사랑해? 대답해 줄 테야? 나를 사랑해? 난 언니를 사랑해. 언젠가 내가 언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언니의 표정이 생각나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뭐라 대답했는지는 잊었어도 내가 언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언니의 얼굴은 또렷이 생각나. 나무라듯이 그랬지? 너는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니? 쉽게 한 거 아니야, 언니. 나는 진짜로 사랑했다고. 언니나마 평생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상처받을까 봐 미리 다 피하겠지. 나는 언니처럼 앞에 닥친 상황들을 피해가지 않았어. 상처받을까 봐 미리 조용해지는 건 비겁한 짓이야, 언니. 나는 지금 상처를 받을 시간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지. 이 짧은 결혼 생활로 인해 그 사람은 오랫동안 불행할 것 같아.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 참 온화한 생각이 들곤 했지. 언니 옆의 빈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정신없이 스쳐 지나간다. 그 사람 이제 밥을 먹다가도 나를 생각하면 소절을 놓게 되겠지. 언니, 그 사람 잘 돌봐줘. 그 사람이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야. 이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나는 지금도 귓결에 그의 숨결을 느껴. 언니, 죽음 뒤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모든 것이 끝일까? 어쩌면 죽음은 언니, 죽은 사람보다도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인지도 몰라. 부모님의 죽음이 언니와 내 몫이었듯이. 그래, 나는 끝이고 내 죽음은 언니와 그 사람 몫인지도 몰라. 1993년,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요즘은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알 수 없는 것에 들려 자꾸만 거리에 나가 서 있다. 오늘은 실내에서 신을 토슈즈를 사려고 극장을 나섰는데 건물 경비 아저씨에게 목례까지 했는데 길을 건너 주유소를 지나서
하나은행을 지났는데 더 슈즈를 파는 상점에 들어가려면 주유소와 은행 사이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냥 한없이 걸었다. 현대서점을 지나고 문구점을 지나고 약국을 지났다. 벌꿀을 파는 가게를 지나고 만화 가게를 지나고 화장품 할인 매장도 지났다. 그러다가 문득 개울물 소리를 들었다. 그때서야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내가 어느 육교 밑에 서 있었다. 시간을 세보진 않았지만 집에서 거기까지는 30분을 걸어 내려가야 되었을 거다. 육교 밑은 사거리였지. 자동차들은 신호에 걸려 권태롭게 서 있거나 우회전을 해서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개울물 소리는 어디에서 육교 밑에 선 채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김밥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표고사 진열장엔 잘록한 허리를 가진 아프리카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내가 뭘 하려 했던 것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멜론이 4개씩 담긴 상자들이 높다랗게 쌓여있는 맞은편 과일 가게를 육교 밑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역시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15분쯤은 육교를 머리에 이고 서 있었을 거다. 그때서야 내 귀속의 개울물 소리는 사라지고 누군가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 성장을 한 여인이 천천히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육교 위를 걸어가는 소리, 버스가 급증거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려 대체 내가 어딜 가려고 했던 것인지를 내게 물어보아야 했다. 어딜 가려 했었지? 나는 주머니 속의 손을 꾹 쥐었다가 폈다. 대체 어딜 가려 했었지? 이 육교를 지나 버스를 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커브를 돌아가야 하는가? 나는 그만 나에게 당황했다. 어딜 가려고 극단을 나온 것인지가 생각이 나질 않다니. 언니, 이제 나는 다 됐나 봐. 다시 느릿느릿 걸어 극단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어.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야채 바구니 칸이 텅 비어 있어서 슈퍼에 가려고 나왔다가 또 잊어버렸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오도 가도 못하고 집 앞 건너에 있는 섬진강 민물 장어집 앞에 오래 서 있었어. 그냥 다시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그때야 아 슈퍼에 가려고 했었구나. 저절로 단식이 새어 나왔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맥이 탁 풀리고 침울한 감성에 휘말려 냉장고 문에 등을 대고 저절로 주저앉은 것이 집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있었어, 언니. 나는 이렇게 다 잊어버릴 거야. 곧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니. 늘 어깨가 묵직은하지만 난 태연할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언니나 그 일을 볼 수 있었으면, 목소리를 듣고 다가갈 수 있었으면 내 바람은 이제 그 정도뿐이야. 그것도 허락이 안 되다니. 나는 누구인가? 연극이 힘이 세다고 생각했지. 연극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겠는가 하고. 고백하건대 언니, 내겐 사랑도 연기도 다 닫힌 문 같았어. 문 서편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늘 흥미진진했어. 문이 열릴 때까지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노크를 하려 했지. 그런데 이 모양이네. 나는 이제 이 노트에 뭐라고 적는 일도 그만두려고 해. 나는 태연할 거야. 내 할 일을 할 거야. 농담도 내 할 일이라면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갈 거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야. 언니와 그이가 마음에 걸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야. 마지막 날까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스스로 갈 거야.
그게 지금의 내 의지야. 나는 내 배우 생활의 완성을 더 이상 새로운 감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로 보고 있었어. 그건 끝이 아니다. 완성이다고. 어떤 배역일까 궁금했어. 어떤 배역이 내게서 더 이상은 새로운 감성을 흡수할 수 없겠다고 통고를 내릴까 하고 그때라고 생각했지. 뒤, 또 뒤, 다시 뒤를 돌아다 봐도 남은 감성이 없을 때에야 나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그런데 이 배역이었나 보아. 그런데 어떡하지? 이 배역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나는 거절하겠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나는 잠을 깨고도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느낀다.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예전에 아주 예전 어느 봄날 아침에 화장대를 앞에 놓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 연지를 바르고 장롱 안에서 가장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떠난 어머니, 그리고 그 옆의 단정했던 아버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나는 오싹한 웃음을 웃었던 것 같다. 매우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던 동생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오싹했다. 느낀다. 삶이라는 것이 오페라의 무대의 상처럼 그렇게 형식을 갖춰 떠오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또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다. 나는 일어나서 침대 아래 견 의자로 옮겨와 깊이 몸을 묻은 채 앉아 있었다. 몸을 너무 깊이 묻어 나는 거의 누운 자세였다. 제부는 나를 여기 잠들게 하고 어디로 갔을까? 낯선 방이다. 하나 어딘들 무엇인들 낯설지 않은 게 있을까? 의자로 몸을 옮겨오자마자 생각들이 줄기차게 떠올랐다. 지금껏 별로 중요하게 여겨본 적도 없는 생각들도 들쑥날쑥 머물렀다가 사라지곤 했다. 덧없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환영들, 행복한 밤들이 있었다. 제부의 생일날, 동생이 엉터리로 만들어 내온 케이크 냄새가 있던 밤, 제부가 화원에서 사온 소고기, 거실에 꽂혀있던 은은한 밤, 제부가 선반에 올려놓은 플루트를 꺼내 케이스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동생에게 내밀고 플루트를 받아든 동생이 부부의 연인을 연주하던 밤. 그러나 대체로 나는 동생과의 마지막 밤으로 차례차례 생각을 모아가고 있었다. 함께 보았던 코미디 프로, 여동생의 얼굴에 묻어있던 클렌징 크림, 가벼운 농담들, 가을밤이었으니 어디선가 투둑투둑 은행이 떨어지고 이 남대천엔 그날 밤에도 북태평양을 거슬러 온 저 연어들이 쉑쉑 물살을 걷어차고 있었겠지. 나는 그날 밤의 동생에 대해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다. 어쩌면 동생이 가버린 후 나는 줄곧 그날 밤의 그 평이한 시간들에 대해 어리둥절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동생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있던 밤이 그렇게 조용히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지도. 그렇게 아무 형식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노염을 타고 있었는지도. 얼마쯤 시간이 더 흘렀을까. 언뜻 보니 제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생각에 빠져 있느라고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도 못 느꼈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요? 몇 번이나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가와서 내가 앉아있는 의자 앞의 커튼을 한 곳으로 모아 밀었다. 대체 얼마나 잔 것인가. 창으로 선녘해가 비친다. 멀리 산자락에 바위가 우뚝하고 그 아래로 또 단풍이 후루루 지고 있다. 빛,
나는 앉은 채로 하늘에 남아있는 마지막 빛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연어들은 거슬러 오르고 있겠지. 내 앞에 서 있는 제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슬픔이 가득 빈 눈이었다. 나는 의자에 깊이 묻었던 몸을 일으켜 그가 앉을 자리를 만든 뒤 그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와 나는 창으로 비껴드는 빛을 나란히 앉아서 바라보았다. 둘 다 상당히 지쳤나 보았다. 사위는 빛, 그와 나는 서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 빛의 각도가 점점 이울더니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잔향이 퍼뜨려주던 온화함도 사라졌다. 침묵 속으로 사라진 존재가 남긴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그리움만이 흘러다녔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도 모른다. 환영 뒤에 남은 그리움을 품고 이렇게 어딘가를 응시하고 앉아있는 것. 꽤 긴 침묵이 흐른 후 내 오른쪽 어깨가 따뜻해졌다. 잠들 생각은 없었겠지만 이젠 제부가 내게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그는 동생의 남편도 나의 제부도 아니었다. 외롭고 피로하고 눈에 가득 슬픔을 가져버리게 된 이제가 서른을 넘긴 한 존재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내 존재감을 느끼며 가능한 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려다가 그의 잠을 깨우게 되는 행동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몸은 그대로 둔 채 침대에 놓여있는 노트를 집어 다시 첫 장을 펼쳐보았다. 언젠가는 이 노트를 언니가 읽게 되길. 나는 방안이 어두워서 글씨가 흐릿해질 때까지 다음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당신, 만약 내가 간 후 곧바로 이 노트를 발견하게 되거든 11월에 우리가 가려던 장소에 뿌려서요. 어딘지 잊지 않았겠지요?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늘 말한대요. 몸은 비록 떨어져 나왔지만 영혼이 곁에서 지켜보며 사랑하고 있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래요. 마음은 평화로워요, 여보. 다만 기다릴 순 없어요. 어차피 가야 하는 거라면 내가 가겠어요. 이 일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1993년 10월 22일 나는 노트를 덮어놓고 팔을 돌려 잠든 그를 깊이 껴안았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뒤 나는 인생이 매번 그렇게 흥미진진할까봐 전전긍긍이었다. 그걸 어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지 흥미진진하지만 않다면 나는 적당히 순간순간에 충실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다락방의 맨 밑바닥에 놓여있는 오래된 책을 눈으로 짚어가며 읽어가듯이 생의 얼굴들을 따라가리라고. 그렇게 할 밖에 내게 다른 도리는 없는 것까지 느껴졌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생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생이 내 앞에서만은 더 이상 고개를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조용한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나는 가위를 들고서 미용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여자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평생을 보낼 수 있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오만이었을까. 인생은 또 한 번 나에게서 내 동생을 빼앗아 갔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는 또 언제 올 것인가. 제부, 내 동생을 용서해요. 동생의 저항이 옳았는지 어쨌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 애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건데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저를 돌볼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그 점을 용서해요. 가엾은 영혼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 내 안에서 솟구치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말을 멈춘 건 내가 그의 얼굴을 만지게 되었을 때 내 손바닥에 가득 그의 눈물이 묻어서이다. 깨어 있었던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는 주룩주룩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나는 그의 머리를 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울어요, 실컷. 그리고 돌아가서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안 하기 시작하면 나처럼 돼요. 방 안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쉬었으니 또 돌아가야지. 달라진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와 나는 이따금 신새벽에 통화를 하게 될지도. 그러면서 점점 괜찮아지겠지. 제부, 지금은 이렇게 캄캄한 마음이지만 어디선가 다시 냄새가 나고 우리는 더듬더듬 다시 그 냄새를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아쉽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공유했던 그리움으로 서로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지붕을 올려다 보겠지요. 불시에 그가 다시 찾아올까 봐 불안해하며 우린 밤이 깊도록 수화기를 붙들고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이 장소로 돌아와 있을지도. 그러나 제부, 우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일 테니.